상도 푸르주 클럽이뉴 야간 점등식 사진입니다. 상도 푸르주 아파트 일부 세대 마감입니다. 오는 3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전체 세대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은 상도동 개발의 두 축인 서부선 개통과 상도동 주변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세질역에서 신촌, 여의도, 상도동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16.15km의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신규 부철도 노선입니다. 상도동은 동작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선이 개통되면 상도동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도동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며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상도동 지역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상도 푸르지오 분양가는 84 타입이 12억에서 13억대입니다. 여의도, 용산, 강남 접근성과 서부선 개통, 상도 뉴타운 개발 등과 함께 2025년 15억, 2028년 18억까지 예상됩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또 다른 개발 이슈는 7호선 장승배기역 주변과 서부선 신상도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저희 현장인 상도 푸르지오 771세대, 상도 14구역, 상도 15구역, 모아타운 개발 예정지, 신상도역 역세권 복합 개발과 상도 스타리움 착공,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순차적으로 1만 세대의 상도 뉴타운이 개발됩니다. 상도 뉴타운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지역 개발 사업으로 총 11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상도 푸르지오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상도 뉴타운 개발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주거지역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도로, 지하철, 공원 등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도 함께 발전합니다.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릅니다. 상도 뉴타운 주변에는 지하철 7호선, 9호선, 신림선 등이 위치하며 서부선 도철도 개통 예정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여의도, 용산, 강남 접근성, 서부선 개통, 상도 뉴타운 개발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84 타입, 2025년 15억, 2028년 18억 이후입니다. 문의 주시면 성실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는 1666-1431입니다. 감사합니다.